이혼 안 해준다. 남편이 안 해주죠. 어. 예. 용띠하고 토끼띠하고는 상극이지. 안 맞지. 그러니까 언니가 힘들지. 더구나 이분이 나가는 삼재고 언니가 들어온 삼재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치고 금전을 치르고 구설 간제 갖고 이제. 응? 그러니까 이분하고도 안 맞으니까 좀 사는 것도. 근데 내 거가 아니라 그래. 자꾸 내 건데도 내 거가 아니라 그래. 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 한 30년 됐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너요. 네. 각자 살았어. 제가 뭐 잔소리 같은 걸 차라리 안 하는 게 나니까. 엄마는 좀 포기하고 살잖아. 네. 응, 이분을 포기하고 살아. 네. 이분은 나가면 그냥 너도 좋다, 나 좋다, 그냥 2년 좋고, 전년 좋고, 뭐 이래. 그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 아저씨하고는 벌써 말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저거 한 거지. 이혼 언제 하나 하고서? 하고 싶은데. 안 놔준다고 그러더. 안 놔준 것 같아. 이분이 안 놔줘. 5개로 안 놔줘. 5개로. 그래서 저는 지금 애들 핑계를 대면서 지금 힘드니까 금전적으로 서울생활에도 이혼을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구슬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확답을 안 하더라고. 이 사람이 뭐 닭대가리요? 응? 근데 저는 한번 끝나면 끝이거든요. 어. 근데 이 사람은 닭대가리냐고. 그걸 알아.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머리 쓰는 걸 알아, 이분이. 알기 때문에 안 해줘. 저를 왜 이렇게 안 놔줄까요? 이 사람 신조가 그래. 내 생에는 이혼이 없다. 신조가 그래. 자기는 할 짓을 다 나가서 다 하면서 그래도 다른 여자 다 보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개새끼지. 그러면서도 이혼은 안 한다. 신조가 그래. 이 다음에 내가 나가서 할 짓을 다 하고 늙었을 때 걔도 제자리 돌아오는 거는 도가 미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사업을 맞죠? 하겠다는데. 이분이요? 네. 무슨 돈으로? 원래 의학 F 의학 쪽에 있거든요. 뭐 그건 알아서 하겠죠. 한번 해서 대차게 말아먹고. 사업에 그렇게 재미 없는데. 그리고 저는 그거예요. 사업을 할 거면 일단 점을 보러 가서. 된다 그런 걸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한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한다 그러면 진짜 이혼이죠. 그때는 진짜 서로 상이라도 네가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빚을 지면 그거 핑계는 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하라. 그때는 한번 기회 있네. 네. 그래요. 그때 기회 한번 있을 때 잘 선택을 하셔. 잘 이용하면 되겠다 참. 그러려고. 근데 이분 사업을 해봐야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디 막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수단이 없어. 그렇게 막 수단이 없다고 이분은. 사업하시면 망해. 그냥 냅두셔 그냥. 뭐 그렇다고 엄마 말도 안 들어. 이분은 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여야 돼. 성격이. 그래서 그냥 냅둬요. 뭐 저가면 뭔 말하면 네가 뭘 알아서. 그런 식이야. 무시한다고. 엄마를. 어쨌든 얘기를 들은 척 하면서도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흐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어. 엄마는. 이 사람 승질을 굳이 말릴 수가 없어. 그냥 사업하게 그냥 냅두셔야 돼. 그거 빌빌 잡아서 이혼 그때 한번 기회 있겠네. 그때 이혼하셔 그러면. 그래야 될 것 같아. 엄마는 그게 목적이잖아. 언제 이혼하나. 저는 어떻게 좀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엄마도 우리 같은 팔자기 때 빌고 살아야 돼. 토끼띠잖아. 토끼띠 8월생이잖아. 빌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엄마 몸이 안 아프지. 내가 봤을 때 엄마 몸이 굉장히 힘들거든. 네. 근데 척도 좋아. 네. 꿈자리도 다 잘. 꿈자리도 맞고 신과물이거든. 바람을 재우시던지. 어떻게 하셔. 엄마는 그게 답이에요. 바람을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 재우는 거는 우리네가 이제 엄마가 한 집에 의탁을 하셔야 돼요. 의탁을 하셔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불타는 거밖에 더 있어. 바람 재우는 거는. 근데 엄마 빌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초 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초 키고 그러는 그러니까 붓을 하고 그 집에 저 이제 초를 키고 계속 키시는 거지. 엄마가 집에서 혼자 초 키면 안 되고. 네, 그런 건 안 해요.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 몸이 안 아파. 그리고 몸이 안 아프고 내가 살 의욕이 있어. 근데 지금은 우울증에 살 의욕이 없어. 재미없죠. 사는 게 재미없어. 애 키우느라 애들 키우느라 그러는 거지. 애들만 잘 되면 저는 뭐. 엄마는 바람 재우셔야 될 거예요. 신바람을. 그래야지 애들도. 애들이 몇 살 몇 살이에요? 이제 지금 고 18, 17, 14살. 셋이 그냥 있어? 네.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뭐 저기 여기 아빠하고 싫다며 어떻게 애는 만났어? 아니 그게 애가 안 생겼어요. 저희가 10년 연애하고 만난 결혼한 건데 저희는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데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결혼을 했으면 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전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18, 17, 17 그리고 중1이면 13살인 거 14살 같아요. 예, 토끼띠. 네 맞아요. 위에 둘 다 남자. 쥐띠. 네. 토끼띠. 토끼띠. 딸이에요 얘가? 예 막내 딸이에요. 아이고. 얘기들 지금 여기도 지금 돼지띠, 토끼띠, 삼재가 들어오고 네. 엄마랑 삼재 들어오고 네. 아빠랑 여기 둘째 아들은 삼재가 나가네? 네. 그러니까 더 힘들지. 엄마 많이 힘들었겠네 이 애들 키우느냐고. 네. 응? 제가 그러니까, 다 키웠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말랐지. 근데 엄마가 바람 안 재우잖아? 이거 딸의 친 뒤로 와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 엄마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느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응. 그래서 바람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살아. 그리고 이 딸이 그 가물에 안 가. 엄마가 그 바람 안 재우잖아? 그럼 이 딸이 미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응?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데. 이 얘기 사춘기 잘 넘기셔야 돼요. 지금 사춘기죠. 잘 넘기셔야 돼, 지금. 그리고 딱... 아빠가 딸한테는 끔찍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애교나 이런 게 없으니까 표현도 일단은 아들들은 이제 저하고는 이렇게 남자하고는 성향이 맞는데 여자하고는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성격이 남자 성격이잖아.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적은 거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엄마 그 신과물이 이 얘기했지 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바람을 채우셔야지. 그럼 무슨 구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신바람을 채우시라고. 조상바람, 신바람을 채우시라고. 돼야지 엄마 몸도 안 아프고 집안도 편안하고 그리고 이 대주가 이 대주가 또 나가서 엉뚱한 짓을 안 하고 그리고 요 애기들 삼재잖아요. 요거 삼재도 다 풀어주고 신바람 채워야지. 그 대주 여기 아들 삼재 나가는 삼재잖아요 또 그죠? 네. 나가는 삼재 그게 이제 몸에 안 치고 나가게 풀고 가고 풀어야지. 선생님 저는 사업을 하면 어떤가요? 좀 가게나 뭐 이런 거 사람 상대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뭔 장사 하시게? 아, 지금 이제 돈은 없는데 엄마는 물장사 하셔야 돼. 물장사 하시게 되면 끊었는데 술이 물장사가 아니에요. 커피숍. 아, 저 바리스타도 배웠어요. 커피숍. 아니면 식당. 예, 식당. 예, 저 남들 이렇게 막 퍼주고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걸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엄마가 힘든데 그걸 할 수가 사람을 두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사람을 부리셔야 돼. 엄마가 직접 하시는 것도 같이 어울려서 하시는 거고 엄마는 부리셔야 된다고. 그게 엄마가 움직여야지 몸이 안 아파요. 장사를 때우셔야지만 신바람 재우고 장사를 때워야지만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벌고. 저는 장사를 하면 되겠죠 선생님. 네.
저는 장사를 하면 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엄마 집안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장사 때감, 업대감, 법대감, 사업대감이 있거든. 사업대감이 있으니까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신바람 재우고 장사를 하셔. 그럼 신바람 재우면 엄마가 몸이 안 아프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지금 올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는데도 올해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맞이 하면서 신바람 채우셔. 그게 최고일 거야. 아마. 아니 저는 돈이 솔직히 마르진 않거든요. 안 마르죠. 생길 때는 생기는데 제가 안 쓰는데도 그냥 확 나가요. 선생님. 그게 문제죠. 저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엄마는 되게 짠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되게 짠돌이야. 되게 알뜰하고 짠돌이거든. 네. 근데 이 자손들한테 다 나가잖아요. 네. 어? 그거를 막으셔야지. 그러니까 그것만. 그거를 신바람을 그거를 막으셔야지. 그럼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되면 다들 괜찮나요? 네. 그걸 바람을 재우면 괜찮죠. 애들한테? 예. 제가 문제네. 그러니까 내가 이러잖아요. 신바람을 재우시라고. 제가 결혼 안 했어야 되네요, 선생님. 차라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무당으로 했어야지. 결혼 안 하면 무당됐어. 저요? 결혼 안 했으면 무당됐지. 아, 자유로운 영혼인데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근데 엄마는 일 이거 신바람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제가 일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막 손톱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이제 애들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저 돈을 벌어야지. 그럼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주세요. 이거 명함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애들 다 괜찮다 그러니까. 네, 괜찮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